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들이 폐사하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요.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잇따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간 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닭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비결은 바로 찬물 공급입니다. 닭이 좋아하는 15도의 물을 만들어 탱크에 저장한 다음 배관을 통해 닭에게 먹이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입으로만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연구팀이 찬물 공급 장치를 개발해 4주 동안 먹였더니 폐사율이 84%나 감소했습니다. 먹이 활동도 활발해져 체중도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냉수가 들어갔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온도 조절 방법입니다. 인삼은 폭염 아래 방치하면 말라 죽지만 차광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온도를 낮추고 또 관수시설을 설치해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염류 농도가 낮아져 피해가 줄어듭니다. 저희가 관수시설한 곳은 5% 이내 피해가 있고요. 하지 않은 곳은 30% 정도 피해가 있는데 토양 수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